페럴드라는 게임, 지금. 네이버에 검색을 했는데, 이게 지금, 펠보다는 팔월드로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식 명칭이 팔이 아니라 펠월드로, 예, 나와 있습니다. 예, 페럴드. 지금 이 게임이 판매 50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유의미한 이 기록.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배그가 나왔을 때, 배그 최고 동접자 수는요, 320만 명이었습니다. 맞나요? 배그 최고 고점이 처음에 나왔을 때, 입소문 타고 알려지면서, 야, 이거 혁신이다. 물론, 시초는, 뭐, 하이지라는 게임, 그리고 데이즈라는 게임, 뭐, 이런 게 있었겠지만, 이 게임, 8월드, 지금 현재도 스팀 동접자 수 200만 명을 넘었고요. 배그의 최고점에는 못 따라갔지만, 앞으로도 이 인기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앞자릿수가 계속 바뀌어요. 소식 들을 때마다. 네. 지금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500만 장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판매 기록을 갱신하고 있어요. 작년에 뭐 좋은 평을 받았던 많은 게임들, 2023년엔 참그 많은 비디오 게임 포함해서 많은 게임들이 정말 출시가 되고 재밌는 게임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코로나 때 조금 움츠러들었다가 그때 이제 개발하고 있었던 게임들이 완성이 됐던 실망스러운 작품들도 좀 있었지만 꽤나 풍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24년 들어서 그것도 연초에 이런 정말 게임이 나왔어요. 포켓몬스터의 파쿠리 버전이라고 하죠. 파쿠리 게임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 보고. 예. 포켓몬스터를 많이 참조해서, 그리고 다른 어떤 인기 있었던 게임들의, 장점만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잘 버무려서 마치 김치 피자 탕수육이다. 이 게임은 뭐 그런 짬뽕 같은 거다. 그래서, 아, 뭔가 똥게임 같으면서도 너무 재밌다. 너무 중독성 있고, 그렇다. 그래서 아무튼 뭐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을 만한 예, 그런 게임이고 뭐 크게 폭력적인 부분도 없고. 예. 지금 이 게임이 모드까지 이렇게 개발이 돼 가지고 예, 실제 포켓몬 지우죠? 요런 그 스킨이죠, 스킨. 아, 유저 모드라고 해야겠죠? 유저 모드. 예. 요런 것들도 지금 이슬이 이렇게 가지고 나오고 있고. 뭔가 재밌는 다른 어떤 형태로도 계속 뭔가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줄 것 같아요. 포켓몬 모드도 있고. 근데 이제 포켓몬 모델링을 기반으로 수정한 게 걸렸다. 둘이 겹쳐보면 골격이 완벽히 일치한다. 짭캣몬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현재 유일하게 표절이 확정된 요소. 예. 자, 요게 뭐냐? 옛날에 중국에서 짝퉁 포켓몬 인형을 팔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대로 가지고 따왔다. 지금 요 캐릭터. 예. 그랬다. 그리고 이게 중국 게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 제작사다. 그리고 이 게임이 흥하면은 고티 수상도 노려볼 수 있을까요? 표절 때문에 그런 시상들에서 아예 걸러져 버릴까요? 하지만 깔끔한 느낌 명작은 아니지만 정말 재밌다. 아마 좀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의 좀상 받는 모습은 조금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어요.
지금 패럴드의 그 검색 추이예요. 요게 검색량 런던보다 많아지고 포켓몬스터보다 더 많아지고 이 게임이 지금 월트 디즈니, 테일러 스위프트, 예, 리그 오브 레전드, 리오넬 메시, 방탄소년단 지금 검색어를 이기고 있어요. 이 키워드 이게 페럴드가 게임 역사상 고트다. 야, 저도 방송에서 이제 1회차 했었는데 그 재밌게 잘 했어요. 근데 아, 솔직히 한편으로는 아,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게요. 현재 화제인 짝캣몬에 대한 이모저모. 아, 펠월드 야스모드. 이것은 펠월드를 위한 야스모드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캐릭터 모델링에 이제 아마 이제 여기에 좀 가림막이 있지만 이 안에 좀뭐좀 성기 같은 것들이 암수의 성기 구현을 시켰다. 그리고 진짜 지금 이제 111개의 그 가상의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가상의 펫들을 이제 만들었어요. 이 페럴드가 포켓몬스터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이런 컨셉의 펠도 있어요. 이 펠의 이름이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하룻밤에 사랑을 찾아 항상 누군가를 뒤쫓는다. 처음에는 펠에게만 흥미를 보였는데 얘가 최근에는 사람에게도 마술을 뻗기 시작했다 라는 설정의 펠이 있다는 거지. 이런 펠이. 예. 토리, 이름이 뭐지? 예.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게임 하면서 재미있게 게임 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이제 자유롭게 게이머들이 페럴드를 한 유저들이 글을 쓴 내용들인데 처음에 페한테 침대를 만들어 주라 그래서 뭔 짐승들한테 침대가 필요하냐 그러면서 안쪽에 침대 두개 배치해 주고 했는데 집더미가 알고 보니까 펠 침대라더라. 인간들아, 펠은 우리 친구 아니냐? 어떤 새끼가 친구를 집더미에 재우냐? 그리고 뭐 누드 모드를 깔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중. 누드 모드도 있구나. 뉴비다. 게임 접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8시간 노가다 했다. 집장만 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생의 펠 무리들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집에 불까지 지르더라. 소화기도 없고 10초 지나가니까 내가 지은 건물들 잿더미가 돼서 바닥에 깔려 있는데 어떻게 하냐? 내 모든 시간의 노력들이 10초 만에 물거품이 돼버렸다. 방금 글 썼던 게이다. 존나 집이 다 타서 인생이 망했는데 아기 돼지 삼형제를 입고 와서 다시 지었다. 어릴 때는 난 로켓단이 못된 놈들인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돈이 되니까 얘기가 달라지더라.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일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맛도 좋은데
어차피 인간도 아니잖아. 말도 못하는 저지능 짐승일 뿐이고. 간혹 가다, 솔직히 쟤네한테 총 들려줬으면 쟤네도 우리 똑같이 부려먹었을 거야. 약간 과몰입한 그런 유저죠. 아즈텍을 만든 유저도 있고,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장 때려치고 싶으면 개추. 내일 일하면서 하루 종일 생각날 것 같다. 우리 애들 보고 싶은 출근 중이면 개추. 얘네들이 다 귀여워서 그런 것 같아. 펠월드 여초 인증서 떴다. 펠월드라는 이 게임 지금 매우 흥하고 있어서 입소문이 막 나고 있는데, 무명의 덕후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 펠의 설정, 아까 말씀드렸죠? 이 펠의 설정이 너무 역겹다. 마치 욕정에 불타오르는 약간 그런 그 암컷을 좀 뭔가 음흉하게 펠의 설정을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디자인도 설정도 참 별로다. 여기가 좀 약간 여초 성향이 짙은 그런 그 사이트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유저들은 여초에서 싫어해? 여초에서 역겨워해? 이 게임? 오히려 좋아. 더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핑크뇽 선에서 개미 털기 완료. 우리 게임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펠월드가, 이제 PAL인데, 이게 이제 포켓몬에서, P는 포켓몬에서, A는 아크 서바이벌이라는 그 게임에서, 그리고 L은 레전드 오브 젤다, 젤다에서. 이게 약간 블랙 코미디 마냥 블랙 유머로 이름을 이렇게 분명히 지은 것이 아닐까? 왜 펠 월드일까? 왜 얘를 펠이라고 부를까? 이런데, 이런, 프랜차이즈에서 영감을 얻고, 이런데에서 파쿠리를 해왔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뭐 이 게임 지금 뭐 대단합니다. 뭐 지금 어마어마한 인기를 지금 끌고 있고, 잘하면 100을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전 세계 기록이죠. 100 동접 320만. 예, 지금 200만인데 주말 돼봐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 게임이 75만, 뭐 80만, 130만, 180만, 지금 200만, 300만까지 못 가리라는 그런 장담 뭐 할 수 없어요. 예. 무튼, 네, 넘어갑시다. 자, 그, 아시안컵, 황의조, 황의조 선수, 지읒됐다라는 이제 그 제목으로 이제 올라온 내용인데, 이제 그 불법 촬영 혐의로, 2차 가해 혐의, 황의조. 이제 이게 휴대전화랑 노트북까지 추가 압수를 하기로 했다. 요게 뭔 내용이냐. 황의조가 조사를 받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해외 이제 축구도 리그를 뛰어야 되는데 경찰에 진정서를 내고, 그리고 나는 성실하게 받을 조사는 다 받고 했으니 좀 이 훈련이라든지 리그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그거를 아예 경찰이 해외 입국 금지, 이 저 출국 금지를 내려버리고, 그리고 거기 더 나아가서,
휴대폰과 노트북까지 추가 압수하기로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존에 있던 이 9개와 포렌식한 9대와 별개인 것으로 알려져. 근데 영상이 또 여러 개가 포착이 됐다. 예. 피해자 측에서는 동의하지 않거나 촬영 자체를 모르기도 했다. 네, 경찰은 이제 추가 압수물 분석에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해서 축구 선수로서의 어떤 커리어가 아예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가고 있어요 지금. 예. 추가로 압수물 분석이 이루어진 것이다. 법무부를 통해 경찰이 황의조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에 황의조가 과잉수사라며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예. 거기다가 다음주 내로 추가 소환할 예정이다. 자, 해외리그를 뛰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출국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공항에서 출국금지를 먹이고 황의조가 담당 경찰을 바꿔달라고 진정서를 냈지만 경찰청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찰이 더 강력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황의조 집을 찾아가서 경찰에 미제출된 다른 핸드폰 4개 포함해서 노트북을 또 수거해 갔어요. 예. 밀착 어떤 그 수사죠. 했는데 여기서 다른 피해자로 의심되는 영상이 또 발견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거는 중립기여고 자시고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예, 끝났다고 봐야죠. 선수 이제 축구 선수로서의 커리어 자체가 아예 무너지는 예, 일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제 뭐 끝났다고 봐야죠.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예. 그 예전에 그 정창욱 셰프님이라고 그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그 예전에 이제 스타 셰프님들이 한때 예능계를 완전 예. 이 잡아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관찰형 예능이 많이 유행인데 예전에 이제 냉장고를 부탁해라든지 진짜 어떤 그 셰프들의 활약, 예능 활약이 굉장히 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스타 셰프로 활동하던 정창욱 셰프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에 대해서 그냥 뭐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 요분이 이제 그 유튜브 PD 분이에요. 요분이 좀 많이 지난 일이긴 한데 무급으로 하와이까지 가가지고 정창욱 셰프를 좋아해서 그리고 이제 붙어 다니면서 영상을 찍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올리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제보자도 이분이에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어떤 그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태훈이 형 살 좀 뺐네. 좋아 보이네. 화이팅. 네. 이제 뭐 방송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바로 얘기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험악을 넘어서 아주 좀 살벌한 수준까지
갑자기 정창욱 셰프가 이 쓰레기 같은 질문을 생각해낸 욕설을 내뱉으면서 누구야? 빨리 기억해 하면서 굉장히 좀 그 권위적이기도 하고 또 욕설을 서슴지 않으며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 술까지 먹으면 이제 뭐 칼로 이제 칼 들고 뭐 죽여버린다 이러면서 지금 묘사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아 저 셰프님이랑 같이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거든요. 돌아가고 이제 그렇게 끝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좀 알려야겠다. 예, 그래서 그 정창욱 셰프에 대한 그 민낯을 고발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고소를 당하고 했던 걸로 아는데 결론은 징역 4개월이 확정이 됐다 그래요. 예, 최근 소식입니다. 최근 소식 정창욱 셰프. 뭐 사람을 죽이거나 해야진 않았는데 정말 그 공포의 순간으로 몰아넣는 정말 그 사이코를 보는 듯한 방송에서 보던 모습이랑은 전혀 다른 좀 그런 모습을 봤다 이런 거죠. 악마를 보았다. 예. 다음입니다. 그 저번 오슈에서도 봤었는데 그 래퍼가 누구냐 해가지고 이제 이 래퍼는 뉴챔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잠깐 접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뭔 짓을 했냐. 에. 스스로 마약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취해서 자수하러 왔다. 여기가 경찰서냐. 나 자수하러 왔다 하면서 경찰서에 이제 찾아갔다.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진짜 마약을 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을 끌 행동인지 뭔지 어떤 뭐 연유에서 그랬는지 철없는 판단이 망측한 장난이 되어버렸네요. 장난을 쳤다고 하네요. 예. 장난친 거였다고. 근무 중인 이제 그 경찰관에게 용산에 경찰 용산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제가 좀 마약을 했는데요. 좀 자수하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뭔가 기행을 저지른 이유가 뭐냐? 사실 신곡 홍보 때문이라는 거죠. 신곡을 내놓고도 마약도 안 한다고 해서 자수했다. 좋긴 하더라 라는 댓글을 달고 이 같은 내용이 온라인에 퍼지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다 묵었다라는 곡을 발표를 해요. 예. 근데 이제 그 안에 내용이 약간 좀 뭔가 그런 내용이겠죠? 마약 관련된 내용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는 뭐 그 푸시 래퍼다 뭐 이런 반응이 있길래 그래서 나 그냥 이렇게 이제 일을 꾸민 거죠. 논란으로 홍보를 한 게 된 건데 그렇습니다. 결국 안 했다는 거예요. 결국 안 했다는 겁니다. 관심이 필요하고 홍보의 수단으로 이제 이런 기행을 한 거죠. 자, 다음 이제 아이오닉 5 그 전기차.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해서 참 많은 그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움짤로 이제 어떤 전기차가 그것도 아이오닉이었던 것 같은데 연석을 들이받고 있는데 보통의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라면 차에서 연기 정도 날 텐데 아이오닉은 순식간에 연기와 함께 불꽃이 이르면서 차가 순식간에 정말 홀라당 타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이 좀 퍼지기도 하고, 어떤 전기차가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게 리튬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지면 이게 불날 확률이 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된다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그 온도의 그 화력으로 차가 홀라당 타버린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사람은 형체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잿더미가 돼버린다라는 어떤 그, 약간 전기차에 대한 괴담처럼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시선이 다 저마다 다른데 이번에는 확실한 어떤 그 전기차가 교각을 들이받았던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기차에 불이 붙어요. 예, 뭐 배터리에 어떤 그 충격이 가해졌겠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차에서 이 도망칠 새도 없이, 예, 순식간에, 불이 붙고, 이제, 다른 전기차 사고 영상이나 그런 짤들을 봤을 때처럼 이렇게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졌나 봐요. 그래서 운전자가 불에 타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 근데 이제 차량이 다 타버려가지고 경찰이 사고 운전자 신원 파악을 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좀 무서운 내용이에요, 이거는. 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 파악이 안될 정도로 사람이 그냥 재가 돼버린 거죠. 이 대목이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 아이오닉 5그 전기차 사고 이런 네, 지금 보면은 지금 나온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 자료는 아닌데 이렇게 순식간에 빨리 불이 붙어요. 차량 안에서 이 운전자가 어떤 그 탈출을 할수 있는 반응 그 골든 타임도 없어요. 사실 골든 타임도 주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 짧은 시간 내에 불길이 올라오고 이 불길이 바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받자마자 정말 순식간에 이런 불길이 올라온다 그래요. 예. 이게 뭔가 이게 약간 좀 저는 좀 보면서 보여드리면서도 깨름칙했던 게 약간 너무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주는 게 아닐까? 라는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예, 제가 봤던 영상은 이거예요. 연석을 들이받는데 받자마자 예. 그래서 이런 짤이나 영상들이 좀 뭔가 사람들에게 전기차에 대한 불안 요소를 좀 심어주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좀 저도 좀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전기차가 교각을 충돌하고 이제 바로 화염이 휩싸여서 운전자가 불에 타 사망했다는 그 예,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기사 내용에도 나왔던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서는 30분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게 정말 운이 안 좋게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지고 거기서 불이 붙게 되면
그냥 확정적으로 예, 그 불타 죽는다고 봐야죠. 어.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어, 1심에 선고,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뭐 항소하겠죠, 예. 끝내 이제 그 피해자분이 사망하게 되고 나서 뭔가 더 재조명 됐었는데, 이제 마약을 하고, 난폭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사람을, 예. 치어 죽였던 이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예. 1심 징역 20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원래는 저도 알기로는 그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7년이라 그래, 7년. 7년을 확정적으로 거짓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뭔가 더 죄질이 무거워진 거는 뭐 마약에 취해서 뭐 그렇게 했다는 점과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예. 가중처벌이 가중처벌. 예. 여초에서 뒤늦게 불타오르고 있네요. 이제 제가 이거 예전 몇 달 전 오슈에서 이거 보고 좀 뭔가 약간 이상하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그래요. 유튜브에서 키 작은 남성분이 어 이제 그 번호를 따는 번따라 그러죠. 번따. 예, 번따는 그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어 뭔가 좋은 결과들이 있었던 것도 실제로 인증을 하면서 어 나와 같은 어떤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나와 같은 어떤 좀 어 그 외적으로 크게 잘나지 않은 남성들에게 어 이런 영상으로 어떤 그 동기부여도 해주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그 책을 썼다 그러나요? 책이 아니라 어떤 뭐 강습? 이렇게 여자한테 번호 따는 법. 어, 그래서 이제 그 증명을 하는 거죠. 본인의 능력에 대한 증명. 예. 그러니까 베타메일에, 어, 자신감을 잃지 않고 여자에게 끊임없이 번따해서 성공하는 뭔가 이런 그 증명을 함과 동시에 이 팔아먹는 거죠, 그럼. 어. 진짜 용기에서 왔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기회를 좀 얻고 싶습니다. 아, 저 친구 만나러 가고 싶어요. 아, 친구야. 아, 그러면은 번호만 좀 알려주세요. 아, 그, 저 기회를 너무 얻고 싶어요. 진짜 보니까 눈매도 정말 아름다우시고. 아, 그래서 좀 알고 지내고 싶은데 큰 거 없지만 저 그래도 억지한다면 열심히 사는 남편이에요. 혹시 뭐 어떤 쪽 전공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 걸고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이게 뭐 좋게 얘기하면 이제 스킬이고 안 좋게 얘기하면 글쎄 안 좋게 얘기한다면 좀 무례한 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좋아서 대화 받아주는 게 아니라 눈 돌아서 해코지 할까봐 그러는 건데 가능성 보인다고 오해하지 말길. 무례하다. 싫다는데 그만 쳐무르세요 제발. 찍는 걸 떠나 저걸 당하는 여자분들이 기분 나쁘신 건 생각도 안 하나? 내가 당해서 토 나올 것 같은데? 배려가 1도 없어요. 이분 채널이 키장남 번따라고 하면 되나? 예. 채널명도 예. 키 158cm 땅콩맨이에요. 땅콩맨. 예. 본인에 대해서 나는 키가 158이어서 신검 4급이 나와서 난 공익공무를 했었고 대학 졸업 후에는 제조업 회사에서 취업하는데 그곳엔 40대 노총과 큰형님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키 작은 남자로서 사는 삶에 대해서 키장남의 삶에 대한 어떤 애환을 적금과 동시에 내가 또 용기를 얻고 뭔가 이제 도전하고 이런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 토대로 이런 영상들 올리고 이런 영상들을 토대로 세미나와 1대1 대면 상담으로 뭐 인증도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변화된 저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쁜 여자친구를 여러 사귀었다. 지금도 얼마든지 존예녀를 사귈 능력이 생겼습니다. 헌팅 온라인 강의를 하는 키 158cm의 땅콩맨. 에. 쓰는 멘트들이 뭐 대단한 어떤 어휘나 이런 그 사람을 이렇게 홀리는 그런 뭐 스킬을 쓰는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일단 뭐 모자이크도 있고 뒷모습이긴 한데 제가 이걸 뭐 비난하고 뭐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느끼는 감정만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머리 염색에 대한 칭찬, 상대방의 칭찬을 계속해요. 예, 보랏빛으로 아니 왜 나도 배우고 싶어서요. 예. 보랏빛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머리 염색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네요. 아, 근데 그쪽 외모가 고급스러워 보여서 커피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저랑도 같이 커피예요. 그 강남에는 어떤 볼일로 오신 거예요? 아, 그냥 잠깐 소풍 나왔어 일하다가. 아, 이쪽 부산에서 사시는 거구나. 저도 여기 살아요. 아, 사실? 네, 저 이제 황금 멘트? 황금 멘트는 이제 업계 비밀이라서 이렇게 좀 나가면 안 되나 봐요. 지금까지는 어떤 빌드업에 불과했고 그 빌드업은 이제 그쪽 외모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염색이 굉장히 이쁘네요. 투톤이에요? 아, 살짝 머리가 염색이 빠져서 약간 황금빛으로 변하는 거구나. 아, 되게 예쁘시네요. 커피 한 잔하기 커피 한잔 하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날 솔플 힘들잖아요. 마음적으로 힘들죠. 얼마 안 남았는데 커피 한잔 해서 커피 한잔 하셔야죠 곧. 그러면은 번호만 좀 알려주시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할게요. 인사해요. 네. 황금 멘트 전격 오픈. 아, 이거 뭐 커리큘럼이 훌륭하네. 좀 볼게요. 98페이지 땅콩맨입니다. 그동안 구독자분들이 땅콩맨의 헌팅 멘트들을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길거리 헌팅하며 쌓인 실전 노하우들과 수강생들을 코칭하며 깨달은 방법들을 모아서 P158cm 황금 멘트 가이드로 인강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한시적인 이벤트로 카페에 가입 인사 남겨주시는 분들 대상으로 파트 1 어프로치 마인드, 파트 2 어프로치 황금 멘트 인강을 무료로 이메일 전송해드리겠습니다. 키장남이 일반적인 헌팅 멘트로 여자에게 번호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에 키 158cm인 제가 하는 헌팅 방법들은 기존의 방법들과는 다른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프로치 마인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고 어프로치 멘트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으니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두가 마음에 드는 여성분과 행복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댓글도 좀 궁금하네요. 왜 여친 안 사귀세요? 번호 이렇게 잘 따시는데. 약간 조롱이 섞인 그런 댓글들이 좀 있네요. 이거 보시면 되고요. 여친은 잘 사깁니다. 네이버 카페 보시면 땅콩맨의 필드 레포트로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는 오픈하지 않을 뿐이죠. 개인사는 철저히 지켜주는 땅콩맨입니다. 아, 이 땅콩맨님 정말 대단하시네. 아, 멋있으시네. 진짜로. 여자들이 키 작은 남자에 대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편견을 깨고 무릅쓰고 끊임없는 어떤 도전과 도전 의식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열정.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고뇌의 흔적이 보이는 이 황금 멘트들. 예. 아. 그걸로 인해서 이제 또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을 또 만났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고등학생 아니죠? 뉴진스 혜린 느낌도 좀 들고 단아하세요 되게. 미성자 아니세요? 진짜 동안이시네요. 아이돌 준비하세요.
아, 그런 거 아니시고. 지하철역 가다가 이런 시 있잖아요. 어, 갑자기 시를. 이런 시가 있어요. 네. 어떤 시가 나올까?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뭐 이런 건가? 어떤 시지? 어, 이쁘다는 말 한마디로. 이쁘다는 말 한마디로 그쪽을 잡는 것 같다. 어, 뭐라고요? 이쁘다는, 이쁘다는 말 한마디로 그쪽을, 그쪽을 다 담을 수 없다. 아, 그만큼 이뻐요. 그만큼 이뻐요. 어, 막 좀 영화 같네요. 예, 네, 아, 멋있으시다. 아, 그 원래 여기 사세요? 아니면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 볼일 있어서. 아, 그러면은 저는 직장에 있는데 연차 쓰고 쇼핑하러 왔거든요. 아이, 땅콩맨의 황금 멘트 진짜. 아, 너무 궁금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 내 가입을 해야 되나 이거? 예? 아니, 내 황금 멘트 어프로치 그 수업 받으면 저도 이렇게 뭐 뉴진스 뭐 혜린 닮은 이런 고양이상 여서 여자분들 만날 수 있고 그런 겁니까? 아, 나 정말 이거 비법 알고 싶네. 아, 어떤 멘트야? 그런 느낌으로 같이 그냥 연락하다가 알고 지내면 부담이 없을 거예요. 네? 아, 어느 나라 쪽이죠? 네. 아, 한 사람인데 지금 외국인 친구 인사 공유해도 돼요? 황금멘트 내꺼 진짜 커요 그런 거 아니야? 아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네? 아, 그러면 아이디를 알려줄 수 있나요? 아, 그럼 제가 적어드릴게요. 아, 근데 일단은 굉장히 좀 저 친절하시네. 예, 친절하고. 어, 근데 이 복장은 이제 이 계속 그 약간 이제 한 가지 복장으로만 계속 다니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하철에서 아니면 이날 전부 이 영상을 다 찍으신 건가? 이분 그럼 하루 나가면 소득이 어떻게 되는 걸까?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자, 아무튼 이분,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네요. 그쪽이. 예. 네. 그쪽.